매디숙 히든 프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희 농구사입니다. 오늘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용 절차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채용 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채용 절차법은 4월 16일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17월 17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일부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채용 강요의 행위 금지, 즉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요구 금지입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용 절차법의 일부 개정안을 위반했을 시 우선 채용 강요 행위를 위반했을 때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때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 본인, 부모, 형제, 자매의 개인정보를 쓰도록 요구한다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의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업들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직자가 이력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이러한 채용절차법의 위반이냐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본인의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은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채용절차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나 출신 학교 등을 서술하는 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자 본인의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 제출하도록 요구했을 때 채용 절차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이력서를 받게 되면 일일이 받았다고 답장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채용 절차법 제7조에 의해서 채용 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접수 내역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면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스나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 면접을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면접에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일일이 알려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불합격자에게도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 이후 취업활동을 다시 시작하게끔 해야 됩니다. 다만 고지 방법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게시 등 합격자를 고지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 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개별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 합격자는 전화, 불합격자는 문자 전송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서류에 대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직자가 채용 서류에 반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부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와 반대로 구직자가 채용 서류에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채용절차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든프로 매디숙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